저는 야경 사진에서 장망원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고요. 사진에 보시는 이 사람이 접니다. 네, 이 강의는 간접 광고가 아니라 직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니콘에서 준비한 거라 네, 니콘 제품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주로 빨간닭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데 운 좋게도 여러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심의 반도체라는 제목으로 2020년도에 IPA에서 수상한 바 있고요. 그리고 타임웨이브라고 해서 이제 쭉 한 90장 정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구도로 찍은 사진을 원형으로 이어붙여서 2022년도에 IPA에서 또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더 레드치킨 혹은 빨간닭으로 검색하시면은 제 인스타그램을 찾을 수 있고요. 제 블로그는 요즘 관리를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제 블로그 보고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닭을 제 워터마크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혹시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도 이제 사진에 이렇게 굉장히 촌스러운 워터마크가 있는 걸 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제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강의 순서는 우선 장비 이야기, 그 다음에 장망원이 이제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야경 사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비 이야기인데요. 장망원 야경을 찍기 위해서 당연히 카메라랑 렌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튼튼한 삼각대랑 릴리즈, 기타 잡동사니가 필요한데요. 우선 카메라 중에 왜 니콘이 좋은가라고 봤을 때, 니콘은 이제 타사 장비에 비해서 특히 야경 사진에 있어서 안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는 요즘 타사 카메라들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이 안부 퀄리티가 좋다라는 게 특히 니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똑같은 14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1초로 노출 주고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타사 장비는 안부가 죽고 명부가 살아있는 반면에 니콘 장비는 명부가 죽고 안부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노출 시간을 더 짧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다른 장비로는 1초를 찍어야 된다면은 니콘 카메라로는 0.5초 이런 식으로 더 짧게 초속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은하수 사진이건 달 사진이건 별 사진이건 야경 사진이건 간에 우리가 그 움직이는 피사체를 장노출로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좀 제약이 걸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상대적으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가령 달 사진을 찍는다 쳤을 때 보름달은 굉장히 밝은 화이트 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F8에 ISO 64에 2.5초 노출을 줬는데요. 만약에 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이 환경에서 적어도 30초 정도 노출을 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니콘은 안부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로우로 찍고 보정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달에 이제 어느 정도 내부를 유지하면서도 그 전반적으로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름달 사진인데 여기서 만약에 더 밝게 찍는다라고 하면은 달이 하얗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달인지 조명인지 알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의 내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밝게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찍은 다음에 보정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배경까지 잘 살아있는 그러한 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니콘 카메라 중에 왜 Z 미러리 써야 되느냐? 아까 이제 짱이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선 Z 마운트 렌즈가 워낙에 화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야경 풍경용으로 Z 장망원 렌즈 중에 제가 써본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Z100, 400, 우리가 흔히 백사스라고 얘기하죠. 요 렌즈가 있는데요. 이제 그 요 렌즈의 장점은 비교적 넓은 100mm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400mm 구간이 이제 굉장히 부담되는 장망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풍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준망원 영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백사스로 142mm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이제 일몰 하늘빛이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환경을 직접 눈으로 마주하게 되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 하늘 부분이랑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부분이랑 노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 부분이 노출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하프 그라데이션 필터를 저는 활용을 하는데요. 하프 그라데이션 필터를 쓴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사실은 다른 뭐 180에 600이라든지 60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쓸 수가 없는데 100, 400S 렌즈는 이제 77mm 구경에 필터를 쓸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mm까지 당기면은 대충 달이 한 요 정도 크기로 나올 수 있게 찍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캐주얼하게
일반적인 풍경부터 이제 어느 정도 달 사진까지 좀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 이제 텔레컨버터까지 끼면은 조금 더 560mm까지 가능하니까 이제 좀 더 그 특히 달 사진에 있어서는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180에 600 렌즈가 있는데요. 이 렌즈는 이제 제가 굉장히 그 만족도가 높았던 게 다른 이제 그 중구간이 넓은 장망원 렌즈와는 다르게 이 렌즈가 코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줌을 돌리면은 100, 400 같은 경우에는 코가 쭉 앞으로 나오는데 이 렌즈는 이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간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코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제 코가 나온 렌즈들은 사실은 줌을 쭉 당긴 상태에서 들고 다닐 때 좀 굉장한 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이 코가 혹시라도 충격에 의해서 광축이 틀어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가방에 보관할 때도 내가 아무리 코를 다 넣고 보관했다 하더라도 가방 안에서 진동이나 흔들림 때문에 혹시 코가 나왔거나 광축이 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80에 600은 그런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화각 범위도 600mm면 상당한 장망원까지 커버를 하면서 비교적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야경 사진에 있어서 달 사진이나 일출 사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찍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건 500mm니까 아직 100mm 정도의 그 줌 여분이 있죠. 지금 사진들은 다 크롭 안 한 사진들이고요. 달이 그러면 좀 비교적 크게 찍힐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출 시간대에도 520mm로 태양을 꽤 크게 찍을 수 있었고요. 600mm까지 땡기면은 달을 좀 상당히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건 이제 사실 야경이나 풍경 찍는 사람들이 과연 많이 쓸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저는 쓰고 있는 800mm PF Z800mm S 렌즈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그 800mm 렌즈를 가지고 처음 찍었던 달 사진인데 이게 크롭 안 한 원본 800mm 화각이고요. 서장대에서 달이 요만큼 나오게 찍으면서 퀄리티와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크롭을 안 할 수 있는 렌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실 800mm가 거의 유일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텔레컨버터까지 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더욱더 그 좀 더욱더 큰 자유도를 가지고 달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니콘의 아까 이제 짱이도 소개해 드렸다시피 Z 텔레컨버터들이 있는데요. 1.4가 있고 2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흔히는 나는 그러면은 100, 400에다가 두 배짜리 텔레컨버터 끼면 800mm까지 되니까 이걸로 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뭐든지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게 1.4랑 2.0은 분명히 화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4를 두 개 꽂아야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화질 저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그래도 화질의 손실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텔레컨버터를 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적은 텔레컨버터 1.4를 추천드리고 저도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mm로 찍었을 때 이제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고 가정했을 때 달이 이 정도 크기로 나오고 서장대가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600mm로 찍으면은 달이 더 커지면서 이제 좀 더 구도의 여백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800mm까지 간다 그러면은 달이 이제 상당히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1120mm, 그러니까 800mm에다가 1.4 텔레컨버터를 끼게 되면 크롭 안 하고도 달을 거의 그 메인 피사체로 꽉 채우게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비교해 보면은 아, 그 이래서 야경 사진에 800mm까지 쓰는 미친 자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찌됐건 간에 좀 더 캐주얼하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은 이제 올라운드로 했을 때 1424, 2420, 100, 400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휴대성도 유지를 하면서 14mm부터 400mm까지 못 찍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424로는 이런 광각 야경을 찍을 수 있고 24120은 이게 중구간이 또 넓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치기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화각을 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렌즈 가지고 여기서 자리 잡고서 단렌즈 계속 갈아 끼고 이러지 말고 줌렌즈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구멍치기 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100, 400으로는 뭐 일반 야경뿐만 아니라 달까지. 거기다가 텔레컨버터까지 끼게 되면은 560mm가 되니까 이게 크롭 안 한 560mm 화각인데 이제 아까 뭐 제가 800mm 이런 것도 보여드렸다 보니까 이게 달의 크기가 사실은 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충분한 장망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달이 프레임 내에서 너무 크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크거나 가까운 피사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요만한데 또 요만한 피사체를 걸면은 그러면 여백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작은 피사체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아니면 더 큰 피사체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 구도 안에 달과 그 걸고 찍는 배경이 잘 어우러지게끔 선정을 해서 찍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Z 마운트의 장점은 무한대 연사입니다. 이게 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릴리즈 락을 걸었을 때 100장까지의 제한이 있거든요. 연사 모드로 해서 찍든 다 쳤을 때. 근데 이제 미러리스, Z 미러리스는 무한대로 연사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별개적 사진을 찍을 때 굳이 인터벌 기능을 쓰지 않고 유선 릴리즈를 연결한 다음에 연사 모드로 놓고 30초 노출을 놓고 릴리즈 락을 걸어놓으면은 그러면 내가 접을 때까지 쭉 연사로 찍히면서 이제 별이 인터벌로 했을 때는 우리가 계산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내가 20초 노출을 주면은 인터벌 22초로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해야 되고 그거 실수해가지고 건너뛰는 별이 잘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중간에 1초, 2초 이렇게 인터벌 가져가게 되면 더 별이 살짝 끊길 수 있는데요. 연사로 찍으면은 그러한 단점도 없죠. 그리고 그러한 장점은 특히 타임랩스 때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노출을 제가 1.5초 주고 인터벌 락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임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인터벌 2초 주고 노출 1.5초 주고 이런 식으로 찍는다 치면은 중간에 살짝 끊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 밝기로 찍으면 되겠다라는 걸 매뉴얼 모드로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설정한 다음에 연사 모드로 해서 인터벌 락을 걸고 한 600장 정도 찍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임랩스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빠른 타임랩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Z7II 이후로는 USB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조 배터리를 USB로 연결하면은 이제 밤새도록 12시간, 24시간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그러한 어떠한 한계가 없다. 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Z 렌즈 카메라에 맞는 신규 액세서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게 이제 MCN10이라는 리모트 그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의 모든 기능을 거의 다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버튼까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카메라 연결해 놓으면은 이게 원래 영상용으로 나온 건데 저는 이제 영상은 거의 안 찍고 저보다 키가 큰 순각대를 설치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 머리 위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연결해 놓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작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장망원 같은 경우에는 한 800mm쯤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삼각대 설치해 놓고 초점을 잡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부르륵 떨리면서 그만큼 진동이 심해지니까 과연 AF가 잘 잡히나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조작하고 AF 잡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저는 Z8하고 Z9를 쓰고 있는데요. 왜 이걸 써야 되느냐? 일단 올인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짱이님이 D850 리뷰하던 시절에 이게 D850이 연사만 빨랐으면 참 좋겠다. 이게 새 찍기 너무 힘든데 잘 찍으면 화질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그거를 실현한 게 Z8과 Z9가 되겠는데요. 가령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난한 그런 지형을 갈 수 있는 지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고연사 프레스바디가 뭐 D3, D6 이런 계열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조명이 좋고 도로가 깔끔한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잘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 같은 그런 고화질 스튜디오 바디가 뭐 D3X부터 D850, Z7II 이런 계열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Z8하고 Z9는 고화질의 고연사 모든 걸 다 잘하는 오프로드에서 달릴 수 있는 이런 포르쉐 같은 그런 카메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여행을 갔을 때 대충 이제 AF 설정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인물 추적하게 한 다음에 집사람한테 지어주고 대충 누르면 돼 이러고 줘도 와이프가 이제 칼핀으로 사진을 찍어줄 수 있고요. 야경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야경 찍다 보면은 뭐 낮에 어디서 속싸움한다 그러면 이제 가서 속싸움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 좋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풍경 야경 찍다 보면은 비도 많이 맞고 눈도 많이 맞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데요. 제가 특히 Z8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마이산 탑사에 거기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폭포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폭포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장마철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비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두 대를 놓고 찍었는데 한 대는 제가 우산으로 이렇게 대충 하면서 찍고 있었고 한 대는 저 멀리 딴 데다가 설치해 놓고 인터벌 걸어 놓고 그랬는데 한 3-4시간 뒤에 이제 카메라를 수거하러 가보니까 Z8은 완전 멀쩡했고요. 이제 렌즈 안에 습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 니콘 렌즈는 아니고 타사 렌즈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를 많이 맞춰도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Z9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인터벌 돌릴 수 있고, 가령 이거는 이제 24시간 타임랩스거든요. 이제 Z9에다가 보조 배터리까지 연결하고 배터리까지 완충했을 때 이제 밤부터 좀 긴데요. 아침이 되고 낮이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밤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해보니까 한 1분에 한 컷 정도로 편집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지루하더라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뭔가 창의적인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센서 쉴드. Z8, Z9에는 센서 쉴드가 달려있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사실은 야경은 또 단렌즈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필드에서 자주 렌즈를 갈아 끼게 되는데, 요걸 이제 켜주게 되면은 미러리스의 최대 단점인 먼지가 좀 덜 붙게 돼요. 그래서 Z7II랑 Z9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그, 심지어 Z7II는 그 이제 제가 세컨바디로 쓰던 거라 거의 줌렌즈 마운트하고 현장에서 마운트 체인지를 자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Z8하고 Z9는 20초, 그러니까 초당 20장의 초고속 연사가 가능한데, 이거를 20장으로 몇 장까지 찍을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물음표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로우를 고율로 낮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연사 속도를 20에서 15 정도 낮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무한대로 연사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우로 찍어서 이제 GIF로 만든 건데요. 쭉 그냥 무한대 연사까지 되니까, 뭐 15 연사로 고효율로 놓고 찍으면은 무한대로 거의 영상에 가까운 거를 로우 파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속 연사는 그 꼭 영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핸드헬드로 이렇게 굉장히 노출 차이가 심한 환경에서 HDR을 찍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삼각대 설치하기 귀찮고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손으로 들고 20연사로 해서 짜라락 3장 브라켓팅으로 찍은 다음에 합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HDR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라이트 모드. 네, Z8, Z9에 있는 스타라이트 모드인데, 요거 찍을 때 사실은 초점 잡는데 한 10분 정도 걸렸거든요. 저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찍고 초점 조정하고 찍고 초점 조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찍었는데, 옆에 있던 짱이님은 그때 Z9이 막 출시되기 직전이라 그거를 이제 베타바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당님 요거를 그 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에다 아무거나 맞추세요 하고 나서 옆에 딱 봤더니 제 거에는 LCD가 완전 까만데 짱이님 거에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잡아서 그 스타라이트 모드로 하면 은하수까지 다 보이거든요. 밤에 이제 구도 잡고 이럴 때 훨씬 편합니다. 그거는 이제 Z8, Z9 촬영 표시에 가서 스타라이트 뷰 모드를 키면은 그러면 이렇게 성운까지 보여요. 네. 그래서 은하수 찍을 때 은하수를 정확히 어디에 걸고 찍을지 이런 구도를 잡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이제 이어서 삼각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각대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삼각대 헤드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헤드들은 이런 볼 헤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망원 하면 사실은 많이 쓰는 게 그 짐벌 헤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 저는 볼 헤드를 추천을 하고요. 볼 헤드는 특히나 그 구경이 클수록 좋습니다. 구경이 클수록 굉장히 짱짱하고 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 조작할 때도 굉장히 스무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망원 용으로는 천체 외지를 저는 또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이제 어댑터 같은 걸 꽂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마운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돌리면은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기어 헤드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한 800mm쯤 되면은 화각이 3mm니까, 아, 3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세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대충 구도를 레벨링 베이스로 대충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체 외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세밀하게 구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좀 좋은 거를 일제 거 산다 그러면 한 3, 40만원 정도 하고요. 알리에서 뭐 산다 그러면 한 10만원 정도? 네, 이런 게 이제 그 원래는 적도의용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에다가 적도의 올려가지고
구축 맞추는 그런 용도로 나온 건데 장망원용으로 쓰면 좋고요. 그다음에 짐발헤드 제가 방금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크고 짱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포 렌즈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야경용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짐발헤드는 장노출용으로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아까 해상 사진 보여드린 거 찍을 때 그때 이제 짱이님은 Z9으로 스타라이트 뷰로 초점까지는 잘 잡았지만 요 짐발헤드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했는데요. 네, 짐발헤드는 야경용으로는 쓰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렌즈 브라켓이 장망원용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요. 렌즈 브라켓은 뭐냐면은 요 렌즈랑 바디 사이를 연결해주고 고정해주는 거예요. 요게 없으면은 카메라만 고정한다고 치면은 이게 얘가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앞뒤로 다 붙여주고 무게중심을 맞춰주면은 그러면 진동이나 흔들림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800mm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인데 레벨링 베이스 위에다가 이제 기어시로 되는 적도의 웨지를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렌즈 브라켓을 연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카메라 렌즈를 마운트 해가지고 구도를 잡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릴리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릴리즈 락이 되는 유선 릴리즈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계적 사진이나 뭐 그 타임랩스 사진이나 이런 거 찍을 때 계속 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선 릴리즈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고가긴 하지만 그 릴리즈 내부에 인터벌 타이머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인터벌 타이머 제품이 들어간 릴리즈는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D850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그렇게 장망원 사진은 아니지만 이제 보름달이 이렇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생각한 게 그러면은 만약에 인터벌 타이머 릴리즈를 연결을 해서 다중 노출 10장을 놓고 쭉 그 어차피 노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 노출에 맞추되 10장을 누적해서 찍으면은 달은 이렇게 궤적이 나올 테고 배경은 10장 누적되면서 점점 밝아질 테고 그러면은 노출차도 극복하고 달의 움직임도 찍을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릴리즈에 달려있는 인터벌 타이머로 설정을 해서 찍었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게 인터벌 기간을 너무 짧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우 파일 그대로인데 달이 너무 많이 중첩이 됐죠. 그래서 이때 제가 얻은 교훈은 달은 겹치지 않게 뜨문뜨문하게 찍으려면은 간격을 3분 정도 줘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MCN10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거 이건 장망원용으로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자 이제 장망원 세팅 시 주의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카메라랑 렌즈를 거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장망원 브라켓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흔히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이 보급된 형태인데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하면은 여기에다 이제 카메라를 올리고 여기 이제 렌즈를 그 받치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요. 요런 형태의 그 장망원 브라켓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함정 문제점이 뭐냐면은 요 스크류를 돌리면은 얘가 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그러면은 제가 카메라를 마운트하고 렌즈까지 다 고정한 다음에 요게 딱 맞도록 올린 다음에 이거를 돌리면은 그러면은 얘가 지금 렌즈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축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마운트나 광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류를 쓰실 때에는 그 이제 카메라랑 렌즈를 올린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통째로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거꾸로 거스르게 한 다음에 얘를 조금 그 잠궜다가 얘를 조금 잠궜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게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여서 끝까지 잠기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보면은 이제 이거는 요것도 많이 쓰는 건데 3점씩인데요. 얘도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잠기면은 요쪽 부분은 요쪽으로 이동을 할 테고 얘를 이렇게 잠기면은 또 이쪽 방향 이런 식으로 요 부분 또 보면은 요 그 클램프 부분이 잠글수록 앞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사실은 처음에 대충 아 이 정도면 딱 맞겠거니 하고 다 고정한 다음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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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잠그면은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잠궜다가 얘를 잠글 때 한번 비틀어지고 얘를 잠궜을 때 또 한 번 더 비틀어지고 이러면서 마운트나 광축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글 때는 이렇게 하나씩 얘를 한 바퀴 돌렸으면 얘도 한 바퀴 돌리고 얘도 한 바퀴 돌리고 이런 식으로 좀 귀찮더라도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삼각대 설치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단단한 바닥, 나무 바닥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장망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령 바람이 부는 환경이다, 혹은 옥상이다, 아니면 뭐 앞에 돌이 있다 이런다 했을 때 최대한, 왜냐하면 이 화각 자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절대 난간 가까이 가지 마시고요. 얘가 나를 바람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최대한 멀리 가세요. 그래봤자 장망원은 화각이 좁기 때문에 이제 난간이나 돌 같은 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숨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삼각대의 위치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각대에다가 이제 무게중심을 걸 때 이런 식으로 가방을 대롱대롱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불 때 얘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큰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방을 거실 거면은 줄 같은 걸로 쭉 해서 밑이 끌리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아래에 낮추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톤백 요즘 이런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꼭 돌이 아니더라도 자기 카메라나 뭐 렌즈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설치하실 때 센터 컬럼은 절대로 뽑지 마시고요. 이게 세 개가 요 끝에 판을 이렇게 받추고 있는 형태로 그 위에 최대한 가깝게 카메라를 마운트하는 게 그게 이제 진동이 가장 적지, 이거를 쭉 뽑게 되면은 결국은 요 얇은 센터 컬럼 하나가 이거를 그 지탱하면서 진동에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센터 컬럼은 없다 생각하시고 렌즈를 거치하시고요. 저는 아예 센터 컬럼 자체가 없는 삼각대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 풋 중에 이렇게 고무 마개를 빼면은 안에 나사, 안에 이런 못 형태로 돼 있는 이런 렌즈 풋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사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이 무른 곳에서는 이런 걸로 꽉 박아놓고 찍으면은 그러면 이제 삼각대가 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초점 잡기인데요. 셔터를 우리가 흔히 그냥 그 내가 따로 안 만졌다라고 했을 때 셔터를 누를 때 카메라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사진을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르면 띠릭착각, 띠릭착각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야경 상황에서는 사실은 초점을 맞춘다라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초점을 망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야경은 어두운 환경에서 힘들게 초점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띠릭하는 순간 초점이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카메라의 초점과 셔터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어차피 뭐 새 사진과 달리 야경과 풍경은 굉장히 정적이고 그 다음에 초점이 틀어질 위험도 없어지고 그리고 초점과 셔터를 분리하면은 내가 누른 순간에 바로 셔터가 개방이 되거든요. 띠릭띠릭 이런 딜레이 없이. 그래서 이 둘을 분리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그 방면에서 분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카메라의 생각을 분리해야 되고요. 하나는 카메라의 행동을 분리해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다른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디폴트 설정으로는 사용자 설정에서 자동 초점으로 갔을 때 AFS 우선 조건이 이렇게 초점으로 돼 있어요. 초점으로 돼 있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AFS 상황에서 아무리 셔터를 눌러도 카메라가 야 너 지금 초점 안 맞았어 그러니까 나 안 찍을 거야 하고 안 찍어요. 자기가 초점이 맞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찍습니다. 그래서 AFS 모드에서 띠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딜레이 있게 찍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릴리즈로 바꿔놓으면은 초점이 맞았건 안 맞았건 내가 눌렀을 때 무조건 찍힙니다. 착착착 무조건 찍혀요. 그 다음엔 이제 카메라의 행동을 분리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셔터를 눌렀을 때 초점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반셔터의 초점 기능을 없애는 거죠. 그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AF랑 MF 레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AF ON 버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AF ON 버튼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초점을 한번 잡은 다음에 M모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진 찍을 때 초점이 틀어질 위험이 없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귀찮거든요. 매번 초점 잡을 때마다 또 A로 했다, M으로 했다, A로 했다, M으로 했다 귀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AF ON 버튼을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AF ON 버튼이고 이거 이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 설정 메뉴에서 자동 초점으로 들어가서 AF 렌즈 구동으로 들어가서 셔터 AF ON으로 되어 있던 거를 AF ON만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찍을 때 띠릭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셔터를 누르면 그냥 바로 착착착 찍히고 그 반셔터 때 초점이 작동하지 않고 반셔터는 제가 이걸 눌렀을 때만 이때만 이제 초점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밀하게 초점을 잡으려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심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가령 우리가 원하는 피사체가 이런 꽃이라고 했을 때 F1.4로 찍으면은 요만큼의 굉장히 좁은 범위가 심도가 맞겠죠. 근데 F11로 하면은 심도가 깊어지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초점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F11로 논다 치면은
이것도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일 테지만 사실은 정확한 초점 위치는 얘는 전핀이고 얘는 후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이렇게 찍는 게 그런 게 이제 화질도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야 되는데요. 가령 실제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F11로 놓고 초점을 잡은 다음에 F1.4로 개방을 했더니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태에서 다시 초점을 잡고 다시 F11로 조리개를 조여서 찍었을 때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칼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밀하게 초점을 잡을 때는 일단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세팅으로 조리개를 조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도가 이제 그 렌즈 화각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같은 조리개 값이라고 하더라도 200mm로 찍으면 굉장히 심도가 얇고 13mm로 찍으면 굉장히 심도가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찍어야 되는데 이제 장망원 야경 찍을 때는 어차피 이제 굉장히 심도가 얕은 걸 찍기 때문에 그냥 최대 개방으로 해서 중심부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고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자면은 우선은 라이브 뷰를 켜고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조리개를 최대한 개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AF1 혹은 수동으로 초점을 잡는 거죠. 자, 이제 장망원에서 아지랑이와의 싸움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요 전 강에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지랑이가 그 실제로 찍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이렇게 심했구나를 체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800mm를 들이고서 몇 번 찍어보면서 아지랑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게 이게 이제 똑같은 서장대에서 반달을 찍은 건데요. 이때는 굉장히 쨍하고 깔끔하게 잘 찍혔어요. 근데 이제 한 석 달 뒤에 다시 찍었는데 이때는 굉장히 흐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렌즈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다른 거 찍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렌즈는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같은 피사체 비슷한 거리에서 찍었는데 하나는 흐릿하고 하나는 선명하고 근데 이제 그 타임랩스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수소문 해본 결과 자 이렇게 이제 이날 찍은 타임랩스고요.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아지랑의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이글이글이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지랑이의 영향이 있을 때 핀이 계속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왜 체감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사진을 오래 찍었고 많이 찍었는데 나는 왜 이걸 그동안 몰랐지? 라고 해서 예전에 찍은 다른 렌즈로 찍은 사진들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지랑이 영향이 뭐 일교차 심할 때도 찍고 미세먼지 심할 때도 찍고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사진에 잘 안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거는 결국은 심도랑 관계가 있다. 가령 이렇게 꽃을 찍는다고 쳤을 때 대포 렌즈로 찍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핀을 딱 맞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심도 그 핀 영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아지랑이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이 아지랑이가 일종의 굴절 렌즈 역할을 하면서 상을 앞뒤로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핀이 나가고 흐릿한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지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는 선명하고 어디는 후핀, 어디는 전핀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심도 때문이다. 이게 장망원 렌즈는 굉장히 심도가 얇거든요. 근데 뭐 50mm 이런 걸로 한다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사실은 충분한 거리가 있다 쳤을 때 심도 영역이 훨씬 넓어서 그래서 아지랑이로 인해서 이렇게 흐릿해지는 그런 거를 체감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심도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를 보시면은 가령 D800에 50mm 렌즈를 마운트했다 쳤을 때 그 F1.4에서 59m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이퍼포컬 디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m보다 더 멀리 있는 피사체에 F1.4로 놓고 초점을 맞추면은 그러면 59m 이상 있는 물체들은 다 초점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가령 800mm를 이제 똑같은 풀프레임에 마운트한다고 쳤을 때 그 800mm가 뭐 예를 들어서 F8로 조인다고 해봐요. 그래도 보시면은 2.6km가 넘어가야 그래야 그만큼의 심도가 확보가 되는 거고요. 가령 한 50m 멀리 있는 그런 피사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그 심도 영역이 고작 2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m 멀리 있는 거를 F8로 해서 800mm로 해서 초점을 잡으면은 그 앞뒤 2m까지만 핀이 맞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웃포커싱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화각에 의해서 심도가 좁아지는 게 굉장히 영향이 커서
그래서 이제 아지랑이가 생겼을 때 이제 50mm로 찍으면은 이게 다 심도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은 잘 몰랐지만 장망원의 심도는 무지하게 얕아서 그래서 이게 더 훨씬 더 심하게 체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린 결론은 가급적 조리개를 조여서 이제 사실은 더 먼 피사체이면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멀어질수록 사실은 공기의 아지랑 영향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저런 그 변수들도 생기고 근데 어쨌든 심도를 조이면은 그러면은 좀 더 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지랑 영향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장르별 활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경 일반에서 장망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피사체를 크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있어서 사실은 볼품 없었던 피사체를 최대한 크게 찍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사실은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그 어떤 구도를 보고 피사체를 볼 때 아 저게 옆에 뜬금없는 것들이 좀 사라지면은 뭔가 다른 그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망원렌즈 특히 이제 줌 망원렌즈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가령 이거는 이제 한남동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지나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이태원 풍경인데요. 이런 풍경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등들 없애고 옆에 이런 빌딩들 없애고 이렇게 좀 불필요한 것들 다 잘라내면은 그러면은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부고속도로 끝날 때 그 한남대교에서 바라본 한남동 모습인데요. 이것도 그나마 85mm, 한 50mm 정도 되는 그 정도 좀 그렇게 되게 넓지 않은 화각으로 찍은 건데 주변에 이런 아파트들이랑 그 다음에 현대 건축물들 사이에 있어서 잘 몰랐던 부분이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서 찍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느낌의 서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찍을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장망원을 이용해서 프레임을 가득 채우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가령 어디 이제 산업단지 같은 데 야경을 찍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화려한 조명이 있는 이런 산업 현장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한적한 그런 바다 풍경도 이제 혼재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쭉 한 군데만 쭉 당겨가지고 화면을 가득 조명이랑 산업 현장으로 채우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장망원 렌즈를 야경에 활용하게 되면은 가령 뭐 여수산단 같은 데 산단 야경을 찍는 데에서도 다른 여백들 안 나오게 프레임 가득 열기만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중노출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중노출을 걸고 파노라마 찍듯이 좌우로 돌리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제 프레임 가득 빼곡하게 조명이나 연기로 가득 채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망원 렌즈를 야경에 활용 방법으로 메인 피사체랑 카메라 사이에 그 사이의 공간을 잘 활용하세요. 아까 보여드린 사진인데 그냥 얘만 찍었으면 심심했을 것인데 얘랑 카메라 사이에 이런 꽃밭이 있어서 그 꽃을 걸고 찍은 거고요. 이거 이제 축제 때 이렇게 북치는 사람들을 이제 메인 피사체 사이에 걸고 찍은 거고 그리고 뭐 어디 한옥단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멀리 있는 정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에서도 요 정자를 메인 피사체로 삼았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구멍치기처럼 뭔가 그 처마 같은 거를 걸고 찍으면은 그러면 이제 괜찮은 구성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건 이제 인물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출물 사진인데요. 사실 이제 태양이 뜨고 지는 사진은 일출과 일몰각이 그게 사실상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출 시간도 굉장히 짧고요. 그러니까 뭐 막 400분의 1초, 300분의 1초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막 삼각대를 굉장히 튼튼하게 설치한다거나 뭐 그런 고민을 할 것도 없고 밝으니까 초점 잡기도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일출과 일몰각만 잘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요 보시면 이제 별계적 사진인데요. 요 가운데 있는 게 북극성이에요. 이 사진을 굳이 일출몰 사진 설명하면서 넣은 이유는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히는 거고 24시간을 북극을 기준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태양은 요 도는 요 원 어딘가에 위치해서 요 원이랑 평행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은
이렇게 동쪽에서는 사선으로 올라오고 서쪽에서는 사선으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서쪽 방향을 찍은 거예요. 서쪽 방향을 찍은 별 사진들인데 그 마찬가지로 아까는 이제 북쪽을 찍었기 때문에 원으로 나왔던 게 서쪽을 찍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별이 떨어지고요. 그러면 봄에는 태양이 이렇게 좀 대각선 대각선 직선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태양이 상대적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원을 그리면서 북쪽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좀 더 누워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출몰 위치나 각도를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TP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그걸 쓸 때 이제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거기서 딱 얘기하는 일출몰 위치를 정확히 잡아요. 그럼 거기에 딱 자리를 잡으면은 태양이 여기 이렇게 딱 있다 쳐요. 그러면 아, 지금이다 했는데 내가 원하는 피사체에 걸렸을 때쯤에는 태양이 좌우로 이동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태양이 이제 뭐 일출 시간에 나타났다 쳐요. 그러면은 오, 태양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삼각대랑 렌즈 짊어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좀 계산을 해서 해야 되고요. 일출 시간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별이 올라온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석상곳에서 찍은 그 일출 사진인데요. 아, 네, 일출 사진인데 보면은 태양이 이제 만약에 그 처음에 소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얘기하는 일출 위치만 잡고 일출 위치만 맞춰서 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은 이제 태양이 요런 데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요 그 주탑을 요 위치에 걸기 위해서 좌우 위치를 다르게 잡았을 테고 그랬으면 이제 태양이 올라오면서 태양이 한 이쯤으로 확 틀어졌겠죠. 네. 그래서 태양은 사선으로 움직인다. 이거를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태양이 갔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높이에 태양이 갔을 때에 그 좌우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크기는 화각상으로 0.5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출사를 기획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망원 렌즈의 화각 몇 미리고 그게 좌우가 몇 도인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구도를 잡을 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렌즈 화각별로 각도가 몇 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화각의 각도는 이제 준망원 이상에서는 2400 나누기 초점거리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400mm면은 6도, 600mm면은 4도, 800mm면은 3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달 사진인데요. 그 이제 달 사진이 가장 할 얘기가 많아서 좀 내용이 많은데 우선 달의 특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식이거든요. 요 일식은 어떤 현상이죠? 이게 요 시커멓게 보이는 게 달일까요? 태양일까요? 달이죠. 네. 달이 태양을 가린 현상인데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구에서 보는 달의 크기는 태양과 같다. 같거나 비슷하다. 그래서 달도 마찬가지로 0.5도. 그러니까 대체로 태양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근데 달은 뭐 슈퍼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도는 궤도가 완전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달이 좀 더 크고 어떤 때는 달이 좀 더 작긴 하지만 그 차이는 사실은 좀 미미하고요. 대체로 태양과 비슷하고 0.5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달도 낮과 밤이 있겠죠. 그러면은 태양이 비추는 부분은 달의 낮일 테고 태양이 안 비치는 부분은 달의 밤일 테죠. 달은 공전과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달의 낮은 14일입니다. 낮은 내가 여기 있다 치면 14일간 낮이고 14일간 밤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태양이 있는 쪽은 항상 밝을 테고 태양이 없는 쪽은 이제 어둡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지구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태양이 있는데 태양과 지구와의 각도가 달이 한 90도, 직각 정도 위치에 있다고 쳤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달 중에 태양을 바라보는 부분이 밝겠죠? 요 부분이 밝으니까 이렇게 90도일 때는 지구에서 봤을 때 반달이 되는 거고요. 달이 이렇게 28일 주기로 빙글빙글 돈다고 쳤을 때, 태양과 달이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같은 선상에 있을 때는 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음달은 이제 우리가 보는 달의 면이 낮이 아닌 밤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어둡고 그리고 이때는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식이 가능한 거죠. 네, 일식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과 가까이의 달이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초승달이 되는데요. 달이 요만큼 밝다고 하면은 내가 요 위치에 있을 때 달을 보게 되면은 달의 밝은 부분이 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밤인 부분이 두껍게 보이고, 그래서 초승달은 태양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달이다.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가령 초승달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밝은 부분이 어느 쪽일까요? 태양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이 밝은 부분 요 밑에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 부분,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달의 밤인 부분이 이제, 오늘따라 초승달이 희한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달이 이렇게 꼭 보름달처럼 일부분이 이렇게 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거는 보면은 이제 달 입장에서 보자고요. 달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도 밤이 있고 낮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의 낮을 달의 밤인 부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승달일 때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지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아요. 보름달처럼. 그러면 요 밝은 보름달 같은 지구가 달을 비추겠죠? 그래서 달의 밤인 부분이 지구에 반사된 태양빛 때문에 어느 정도 밝기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지구조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승달일 때 태양빛을 받은 지구의 낮 부분이 마치 달 입장에서는 보름달처럼 밝게 빛나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달쯤 되면은 달 입장에서 지구를 보면은 그 지구도 반달에 비슷하게 보이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 정도 찬 반달일 때는 달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60% 정도 찬 반달처럼 보일 거예요. 반대로 보름달에 가까워지면은 지구가 손톱달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은 요 지구조는 반달이거나 반달보다 더 찼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달 입장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가 초승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구조는 금음에 가까울수록 밝다. 자, 근데 이제 초승달을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양과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가 보는 부분이 달의 밤인 부분이 많을 때가 초승달이기 때문에 초승달은 태양과 가까워서 일몰 직후이거나 일출 직전입니다. 초승달이 막 새벽 3시에 이렇게 뜨는 날은 절대 없어요. 초승달은 항상 태양이 진 직후 혹은 태양이 뜨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일몰을 찍고 그 다음에 금음 직후에 초승달을 같이 찍을 수가 있어요. 타임랩스로. 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좀 기다리면 이제 달이 내려오거든요. 네, 이렇게 비슷한 각도로 지나가죠. 네, 왜냐하면은 그 초승달 때는 달이 태양과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가까이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금음 직후에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매직아워의 아름다운 다채로운 색상에 있는 하늘에다가 초승달이 들어가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깜깜해지기 전에 초승달이 지는 타이밍에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찍으러 갔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거 보이세요? 네. 요게 이제 손톱달인데요. 이게 금음 직후인데 이게 너무 밝아버리니까 이제 달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기획할 때 보시면은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필요하다. 이게 이날 그 일몰 시간이 6시 19분이고 월몰 시간이 7시 9분이고 요걸 찍은 시간이 6시 36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달을 찍을 때 달이 어느 정도 그래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보이게 찍으려면은 최소한 일몰 시간으로부터 30분 정도의 여분은 있어야 된다. 네.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손톱달인데 보시면은 이거는 5시 16분에 일몰이었던 날에 6시 6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50분 차이가 나도 지구조가 안 보일 정도로 꽤 밝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매직아워 때 초승달을 넣는 거는 포기하고 차라리 좀 더 어두울 때 그럴 때 이제 지구조가 잘 나올 때 찍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절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초승달의 월출 월몰각이랑 월출각은 일출각이랑 일몰각이랑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겨울에는 일출일몰이 남쪽으로 틀어지죠. 그럼 마찬가지로 초승달에 월출월몰도 겨울에는 남향으로 가고 여름에는 북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반달은 초승달과 보름달 사이니까 얘는 뭐 새벽 2, 3시 이럴 때 이제 뜨고 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달하고 지구하고 그 정반대에 있을 때 그때의 이제 달의 낮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을 때를 보름달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완전 일직선 상에 가게 되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월식이 됩니다. 요게 월식 사진인데 지구의 그림자가 이제 달을 가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달 월식은 반드시 보름달 때만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타이밍상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밤을 보고 있고 이제 지구 입장에서 내가 여기 서서 이제 본다고 쳤을 때 태양의 정반대 위치에 뜨고 지는 게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보름달은 태양이 졌을 때에 뜨고 태양이 뜰 때에 집니다. 태양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름달의 월출몰각은 계절에 적용을 했을 때에도 태양의 정반대인데요. 가령 겨울에는 북쪽에서 월출 혹은 월몰각이 맞고요. 여름에는 남쪽에서 맞습니다. 이걸 이제 TPE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동지 이럴 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동지 하지를 놓고 보면은 요게 이제 하지쯤이면은 이게 그 일출각이 굉장히 일몰각이 굉장히 북쪽으로 가 있죠. 근데 이제 해가 질 타이밍에 달이 뜨고요. 보름달이. 보름달은 태양의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왜냐면은 보름달이 태양의 정반대 방향에 있어야 우리가 보는 달이 낮이고 태양빛을 받았고 보름달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그 기획을 할 때 어느 정도 달의 생태를 알고 계시면은 그러면 대략적으로 매번 이걸 찾아보지 않더라도 아 여기는 봄에 보름달이 맞겠구나, 아 여기는 여름에 맞겠구나, 여기는 겨울에 맞겠구나, 뭐 여기는 새벽에 찍어야겠구나, 여기는 일몰 직후에 찍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초승달이 보름달보다는 찍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월몰이라고 치면 초저녁에 담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월출보다는 월몰이 찍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월몰은 우리가 달을 보고 달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 저쯤 가면 맞겠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월출은 기다리고 있다가 뿅 하고 나타나면은 그때 각이 안 맞아 버리면은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 사진을 찍으실 때는 초승달부터 연습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다음에 이제 달 사진 포인트 선정인데요. 일단은 달 사진 포인트는 쉽게는 잘 알려진 일출 일몰 포인트부터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달도 그 자리에 떨어지거나 그 자리에서 뜨거든요. 그래서 가령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유명한 일몰 포인트인데 여기도 시기를 잘 맞추면은 보름달이 지는 거를 이제 담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일몰로 좀 유명한 곳이었는데 일몰각이 맞을 때쯤 일몰 직후에 이제 초승달이 떨어지는 날 가면은 비슷한 자리에서 초승달까지 담을 수 있고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정동진에서 일출 시간대에 여기다 달을 걸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날씨가 지금 잘 계속 못 맞아가지고 기획만 하고 있고 아직은 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쉬운 게 일출일몰 포인트부터 공략을 하는 게 쉽고 그 다음으로 동양 혹은 서양이면서 높은 장소를 찾으면 좋습니다. 이게 수원에 있는 서장대인데 산 꼭대기에 이런 정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태양을 걸기도 좋지만 달도 걸기 너무 좋고 한남동 그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난 때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교회도 이것도 이제 그 시기가 잘 맞으면은 달 걸기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맞춰서 가봤는데 이제 달 동네에 달이 걸려 있으니까 되게 운치 있는 사진이 됐고요. 그리고 수원에 이제 그 수원 열기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이제 얘는 하늘에 지 혼자 있으니까 제가 발품만 잘 팔면은 가리는 거 없이 달을 걸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운 좋게 찍었었는데 이제 요 사진을 제가 찍은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도전을 했는데 계속 실패한 게 달이 여기쯤 지나갈 때쯤 이제 기구가 내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달이 이제 저 위에 어디 갔을 때 이제 기구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건 좀 운이 필요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을 찍을 때는 보름달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조명이 밝은 피사체를
골라서 찍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는 거대한 화이트 홀 덩어리일 텐데 이런 거에다가 보름달을 거니까 그러니까 노출이 얼추 잘 맞죠. 그리고 이제 랜드마크들 중에서도 조명이 잘 들어와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에 달을 걸면은 이 노출차를 극복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보름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라데이션 필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 사진 포인트 선정에 있어서 적당한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가 좋습니다. 이제 아까 심도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좀 거리가 멀어야 달과 메인 피사체 사이에 그 포커스 차이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거는 이제 동북포로인데요. 같은 동북포로를 걸고 같은 화각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좀 가까이서 찍었을 때는 달이 그렇게 안 커 보여요. 근데 이제 각도가 잘 맞을 때에 좀 더 멀리서 찍었더니 달이 훨씬 커 보이죠. 네. 이게 이렇게 양옆에 놓고 보면은 같은 화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달 크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는 이제 슈퍼문이니까 달이 약간 더 크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은 이 걸고 찍는 피사체가 더 작아지니까 달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달 사진을 공개하면은 어떻게 달이 저렇게 크냐, 뻥치지 마라, 합성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은 제가 아무리 멀리 가도 화각 0.5도 그대로예요. 근데 제가 걸고 찍는 피사체는 제가 가까이 가면 엄청 커지고 제가 멀리 가면 엄청 작아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걸면은 달이 더 커 보이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정대 사진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제 600mm로 찍으면 이제 이게 적당한 거리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서장대 월 이제 초승달 사진인데요. 600mm면은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장망원 렌즈 중에서는 가장 망원에 그 속하는 화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여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심하죠. 그래서 이제 출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잘못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이 똑같은 크기라 하더라도 서장대 크기가 한 요 정도 된다 치면은 그러면 달이 좀 작아 보이더라도 프레임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으면은 괜찮은 그림이 나왔을 텐데 이게 달 크기를 달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욕심을 내서 너무 멀리에서만 찍다 보면은 여백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가령 요거는 500mm예요. 그러니까 600mm보다도 오히려 더 덜 망원인데도 불구하고 걸고 찍는 피사체와의 거리가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은 요 사진이 좀 더 그럴싸하죠. 네. 물론 이제 뭐 요만큼 크롭을 하면은 쓸 수 있겠지만 이제 크롭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럴 때 이제 그 사진 찍는 걸 기획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망원이 요 정도인데 프레임이 너무 텅 비지 않으려면 내가 그 피사체를 너무 멀리에서만 찍지는 말아야 되겠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는 것도 필요하다. 네. 이제 달 사진도 일출몰과 마찬가지로 월출각이랑 월몰각이 중요한데요. 이제 일출일몰이랑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더 포토그래퍼스 에페메리스 TP라는 어플이랑 플래닛 프로라는 어플 이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 시간에 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달의 경사각. 그러니까 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으로 뜨고 지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뜨고 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고 찍으려고 하는 위치가 나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위치 그 피사체가 여기 있다 치면은 요 자리에서 찍었으면은 이제 달이 안 걸렸겠죠. 반대로 내가 걸고 찍으려고 하는 피사체가 요 위에 섰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달이 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에 맞춰서 달이 사선으로 떨어질 때 그럴 때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달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맞는 화각 그 각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위치에서 내가 걸고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나보다 얼마나 더 높이 있느냐 나보다 얼마나 더 높은 각도에 있느냐 이 각도를 잘 알고 그거를 적용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월몰 사진은 사실은 쉬워요. 월몰 사진은 왜 쉽냐면은 내가 가가지고 이게 대충 한 40도쯤 된다 쳐요. 그러면은
달이 여기쯤 있을 때 제가 포인트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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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아 내가 이리로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 여기 걸리겠다 뭐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월출은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달이 여기서 뜰지 저기서 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높이를 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그 골프 거리 측정계. 네, 골프 거리 측정계 중에 내부에 그 경사각도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걸고 찍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돌고 버튼 딱 누르면은 4도 막 이렇게 딱 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플래닛 프로나 아니면 TP에 가서 4도, 달이 4도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이랑 그 좌우 각도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오차 범위가 그러니까 정수로만 각도가 그 나오기 때문에 뭐 4도, 5도, 6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4.5도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달이 0.5도밖에 안 되니까 1도 차이도 엄청 크잖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니콘에서 그 토지 조사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는데 얘는 이제 0.1도 단위까지 측정이 되던데요. 가격이 60만 원이라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요 플래닛 프로라는 그 어플에 가면은 얘는 이제 지형까지는 보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고도 차이 정도까지는 보정을 해주는데 근데 이제 고도 말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높고 그리고 내가 다리 위에 있으면 또 그건 또 적용이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경사각의 오차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뭐 그 사전 답사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제 골프용 거리 그 거리 측정계로 경사각을 재서 그렇게 하고요. 네, 이제 월몰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달의 경로를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이제 달 사진의 노출. 달 사진을 얼마나 밝게 찍을 것인가. 달 사진 노출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은 바로 달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달은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 사진을 10초, 20초 찍으면은 달이 무슨 애벌레처럼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과연 달을 찍을 때 노출 시간을 내가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뭐 누구는 뭐 50분 1초로 찍어야 된다, 뭐 30분 1초로 찍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길래 저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120mm로 달을 쭉 확대해서 찍은 다음에 크롭을 했고요. 2초로 찍었을 때 좀 블러리하죠. 1초로 찍었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0.5초로 찍었을 때는 거의 선명하고 4분의 1초로 찍은 거랑 8분의 1초로 찍은 거는 거의 차이가 없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멈춰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붙여놓고 보면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1초 정도도 실용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심지어 2초도 내가 1120mm로 찍지 않는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굉장히 망원으로 찍 때 이제 달의 형태를 굉장히 뚜렷하게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4분의 1초 정도 그리고 특히나 손톱달은 노출이 길어지면은 좀 형태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손톱달은 신경 써서 저는 뭐 0.5초에서 4분의 1초 정도 그 정도 노출을 주는 편이고요. 그 요걸 보시면은 요게 이제 달이 흔들린 것 같아 보이시나요? 달이 움직인 것 같아 보이세요? 이 정도면 사실은 충분히 달이 잘 찍힌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요 사진도 2초 노출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초점을 여기에 잡고 찍거든요. 여기에 잡고 찍기 때문에 여기에 잡고 찍어서 달이 움직인 것보다도 달이 핀이 나간 그 영향이 오히려 컸으면 컸지 노출 시간 차이로 인한 달의 움직임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뭐 400mm 이하다라고 하면은 한 2초 정도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지하게 밝습니다. 이게 울릉도에서 제가 독도 전망대라는 곳에서 이제 울릉도를 찍은 사진인데요. 요거는 금음 때 찍은 거고요. 요거는 보름 때 찍은 거예요. 둘 다 같은 조리개, 같은 카메라, 같은 ISO, 같은 노출 시간 똑같습니다. 보름달일 때랑 금음일 때랑 이렇게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가령 보름달이 뜨기 전에 이랬던 것도 보름달이 뜨면 이렇게 굉장히 밝아져요. 그만큼 보름달은 굉장히 밝고 보름달을 이제 야경 사진에 찍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노출차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달이 이렇게 날아가게 찍는 게 아니에요. 달이 하얗게 찍히면은 매력이 없습니다. 달의 내부에 크레터가 보이게 찍어야 되는데 달의 내부가 살아있되 다른 데 안부가 망가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밝게 찍는 거예요. 이게 날아갈랑 말랑 할 정도로. 네. 그래서 그거는 카메라마다 다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주 맑은 날 본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중천에 뜬 보름달을 찍어보세요. 뭐 10분의 1초, 5분의 1초 뭐 쭉쭉쭉 찍어본 다음에 집에 와서 이게 또 실제로 LCD로 봤던 거랑 로우 파일을 나중에 보정할 때 살아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Z9이나 D850, Z7II 기준으로 F8에서 ISO 64에서 8분의 1초 전후 정도면은 보름달이 아슬아슬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어둡게 찍으면 더 안전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맹점이 있는데 보면은 이게 같은 세팅으로 찍은 달들을 다중 노출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그 레이어로 쭉 합친 건데요. 같은 노출, 같은 셔터 스피드, 같은 조리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선 달이 어두웠던 게 여기서는 밝아져요. 그래서 달의 밝기는 이제 지표면 근처에 있을 때는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미세먼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어둡고요. 달이 중천에 뜨면 더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같은 달이라고 하더라도 흐린 날은 더 어둡고 쨍한 맑은 날은 더 밝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 한계 노출 값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 이제 노출을 좀 더 줘야 되고요. 오늘 미세먼지가 적고 아주 맑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맑은 게 사실은 달 사진 찍을 때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세먼지 덕분에 달이 더 어둡게 찍히고, 그 다음에 달이 빨개져요.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걸리면서 마치 일출 시간대 태양이 빨갰다가 중천에 뜨면은 이제 하얘지는 것처럼 그래서 미세먼지는 달 찍을 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경과 하늘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환경에서는 만약에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F8에 IS64에 2초나 노출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Z9 기준으로는 8분의 1초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이 날아가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기에 하프 그라데이션 필터를 썼기 때문입니다. ND32를 썼는데요. 그러면은 이래서 한계 노출이 8분의 1초라고 쳤을 때 ND32를 끼면은 그러면 4초까지도 달이 안 날아간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하프 그라데이션 필터를 쓸 수 있으면은 써라.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초승달의 노출인데요. 초승달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지부조가 나오게 찍는 게 매력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승달은 가급적이면은 요 주변 피사체에 맞추되 요 주변 피사체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밝게 찍으면은 여기에 있는 텍스처는 어차피 날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좁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화이트 홀로 날아간다 치더라도 요 지구조가 잘 나오게끔 충분히 밝게 찍어라. 그 대신에 초승달은 노출이 길어지면은 이게 무슨 그 날카로운 손톱 모양이 아니라 그 밴드 모양이 돼버리기 때문에 노출 시간은 좀 짧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반달의 노출이 이게 이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지구조에 맞추면 이게 날아가고 요거에 맞추면 지구조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반달 정도 되면은 요 부분이 날아가지 않게 찍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달은 보름달과 비슷하게 노출을 맞추시고요. 그래서 반달은 뭐 한 2분의 1초 정도로 지구조는 포기하되 달의 명부가 잘 나오게끔 적당히 어둡게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달 사진 각종 팁을 말씀드리면 다중 노출 활용. 제가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이제 이거는 인터벌 릴리즈를 활용해서 이거는 사실은 그 Z마운트로는 안 되고요. D850이 다중 노출로 찍더라도 로우로 저장이 되니까요. 같은 구도로 놓고 다중 노출 설정을 노출을 그 합치는 걸로 그냥 단순하게 단순 가산으로 놓으시고 3분 간격으로 해서 10장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배경과 보름달과의 노출 차이를 10배 보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달이 뜨문뜨문뜨문 나오게 그런 식으로 찍어서 뭐 이거는 합성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요 달 사이사이 간격이 3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좀 창의적인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 사진 찍다 보면은 다수의 삼각대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두 대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한 대는 타임랩스, 한 대는 사진을 찍는데요. 이번에 이제 달의 실루엣에 사람을 놓고 인물 사진을 찍는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날 이제 세 분이서 같이 촬영을 했고 삼각대가 총 다섯 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거리가 120m 정도로 좀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 양옆에 있는 삼각대에 따라서 벌써 인물과 달과의 각도가 좀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소리가 달라요. 모델분한테 좌측으로요, 좌측으로요 이러고 이쪽에서는 우측으로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달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달의 이동 각도랑 평행하게 삼각대를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낮게 점점 높아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달이 어차피 올라오면서 좌우로 이동을 하니까 내가 걸고자 했던 메인 피사체에 달이 걸릴 때쯤에 비슷한 위치에 오게 돼요. 네, 그래서 달의 삼각대를 활용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찍어보시면은 그 차이가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달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는 거랑만 해도 이미 좌우로 달이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달의 이동 동선과 평행하게끔 여러 대를 설치하면 좋다. 다음 이제 달솔 실루엣 사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요. 요거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달 내부의 텍스처가 나오게끔 어둡게 찍는 게 좋고요. 어차피 실루엣이기 때문에 노출 시간을 달에만 맞추세요. 요거를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어둡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달이 하얗게 날아가게 찍으면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달 속에 인물 같은 거 넣을 때는 이제 달을 좀 어둡게 찍을 때 거리를 충분히 두시고요. 이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찍은 타임랩스인데요. 이제 달 속에서 춤을 추고 있죠. 이날은 모델분이 춤까지 춰야 되니까 제가 노출 시간을 250분의 1초로 줬어요. 250분의 1초로 줬고 대신에 ISO를 한 6000 정도 줬던 것 같은데요. 근데 ISO를 높이는 게 부담이 없는 게 어차피 실루엣이잖아요. 그러면 노이즈를 막 뭉개서 없애도 요 안에 텍스처 같은 게 없이 그냥 요 윤곽만 잘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타임랩스로 제가 어떻게 찍었느냐? 그 Z9 혹은 Z8으로 이제 그 연사 속도를 초당 15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화질 세팅을 고효율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제 무손실 압축이 있고 고효율 별이 있고 고효율이 있는데 고효율이 화질이 그나마 가장 떨어지면서 용량이 가장 낮은 세팅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메모리 카드가 그냥 좀 대중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15연사로 무한 버퍼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실루엣이니까 뭐 화질이 되게 좋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 거리는 120m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좀 근거리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낮게 달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낮게 구름이 깔려 있어서 그 구름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사각 때문에 제가 모델에 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한 200m나 300m쯤 된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거의 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리는 이제 내가 찍고자 하는 컨셉이나 기상, 그 다음에 그 찍는 포인트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달 타임랩스인데요. 네. 달 타임랩스는 화각이 좁을수록 인터벌을 짧게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가령 이거는 화각이 한 250mm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달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인터벌을 뭐 한 4초에서 6초 정도 좀 충분히 길게 줘도 되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800mm 같은 걸로 찍는다. 1120mm로 찍는다. 그러면은 달이 요만큼만 이동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 시간을 짧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600mm 전후에서는 2초 정도. 근데 이제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면은 한 대는 타임랩스, 한 대는 사진을 연출하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타임랩스만 거세요. 그냥 한 대를 놓고 인터벌 2초 정도 놓고 노출 세팅 다 한 다음에 연사 딱 걸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타임랩스에서 사진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월출각, 월몰각을 정확히 예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타임랩스에서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한번 타임랩스를 걸었을 때 위치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다 설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달이 저기서 뜬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멍청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동해서 찍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영상은 안 되죠. 그래서 월출, 월몰각을 자기가 잘 계산할 자신이 있으면은 타임랩스로 모든 걸 퉁쳐라. 네. 그리고 이제 보름달은 충분히 일찍부터 늦게까지 찍는 게 좋은데요. 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달이 뜨기 전에도 이제 주변 하늘이 밝아지고 달이 프레임 넘어간 뒤에도 아직 좀 잔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은 좀 더 여분을 두고 찍으시고 초승달은 일몰, 월몰을 같이 찍는 게 가능하다.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런
데이 투 나이트에서 이제 달까지 가는 이런 타임랩스를 찍으려면은 요때 노출 시간이랑 나중에 달이 떨어질 때 노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를 그냥 A 모드에 놓으면은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서 달이 이렇게 그 소통 모양이 아니라 밴드 모양으로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A 모드로 놓되 최소 노출 시간이라는 제약을 걸어두세요. 그래서 최소 노출 시간을 뭐 한 1초 정도. 그러면은 노출이 1초가 될 때까지는 점점점 노출 시간이 길어져요. 뭐 10분의 1초, 5분의 1초, 2분의 1초 이러다 1초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ISO가 올라갑니다. 이제 ISO는 오토로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성 사진. 장망원으로 해성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오와이즈 해성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인터넷에서 비주얼 코멧스 인더 퓨처로 검색을 하시면은 지구에 오고 있는 해성들이 표로 쫙 정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매그니튜드가 낮은 해성을 찾으시면 돼요. 네오와이즈 해성은 매그니튜드가 1 이하여서 굉장히 밝고 큰 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성을 찍을 때는 동일 구도로 정경이랑 해성을 따로 찍은 다음에 나중에 합치면은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럴 때 족도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건 이제 레너드 해성이 왔을 때 300mm로 찍은 타임랩스인데요. 해성이 무슨 별똥별처럼 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니까 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별하고는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굉장히 밝은 꼬리가 달린 별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해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레너드 해성인데 이날 이제 짱이님하고 같이 찍었고요. 저는 이거는 300mm. 요거는 400mm 정경 찍고 족도 위로 올려놓은 카메라로 해성 찍은 다음에 두 개 합친 거. 그래서 레너드 해성은 꽤 작은 해성이었어요. 5.6의 ISO 200에 240초, 1600에 30초에 16장 찍어서 합쳤습니다. 그래서 해성 각도와 위치는 플래닛 프로나 스텔라리움 같은 어플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촬영을 기획을 하시면 좋고요. 해성 찍을 때 스타라이트 뷰는 필수입니다. 아까 Z8, Z9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해성 사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막 갖다 붙이기 좋아요. 이건 8000년에 한번 온다. 8000년 뒤에 봅시다. 뭐 이거는 뭐 800년 뒤에 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밖에 못 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 뭔가 이렇게 갖다 붙이기 좋으니까. 네. 그다음에 딥스카이. 딥스카이는 보통 천체 망원경에다 카메라를 막 붙여서 찍는데요. 제가 800mm를 살 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대포로 딥스카이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딥스카이 장비는 최근에 다 세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강의가 좀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아직은 800mm로 딥스카이까지는 찍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대포용 가방 이제 뭘 쓰느냐. 왜냐면 렌즈가 많아지고 렌즈가 크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한 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가방인데요. 이 가방은 보시면은 800mm PF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고 Z8, Z9 들어가고 여기에 100, 400이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가로로 180, 60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공간이 한 3개 정도 남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른 것들 넣을 수 있고, 요 위에다가는 이제 뭐 렌즈 브라켓 이런 것들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 F-Stop 신이라는 가방인데요. 네, 직구했고요. 네. 뭐 내 돈 내 산이고 광고는. 근데 이제 대신에 매면은 약간 그 거북이 같이, 네, 좀 그렇게 됩니다. 자,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질문 있으시면.